진수, 괜찮니? 네. 그럼 가자. 젖 싸고 내고 한 3주일은 피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겠더라. 연락은 해봤어? 바쁜지 통 전화를 안 받네. 삼촌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?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했어. 혜연이랑은 제가 워낙 달라서. 다르다. 다른 게 정상인데. 저거 흉년차 아니에요? 오윤식 씨가 자살할 이유 같은 건 없다는 얘기네요. 자살할 이유는 없어요. 그럴까요? 아쉬워. 안 겪을 수도 없는 일이야. 진짜 무감각한 거야? 대단한 거야? 폐관도시. 오윤식이 빌려간 그 돈 때문에 부인과도 자주 다투셨죠? 그래서 부인도 집을 나간 거예요. 택시 운전하면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가고. 진짜 그만둘 거야? 자유롭잖아. 애 같은 소리 좀 그만해. 답답해서 그래. 오윤식 씨 정말 대단한 꿈을 가진 건축가라는 건 확실하더군요. 폐광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환상, 광계. 가까울수록 원망과 분노가 크다는 것도 모르세요? 돈 때문에 제가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까?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. 가정이죠. 증거를 봅시다. 배신, 원망, 분노, 질투 때문에 내가 동생을 죽였다는 증거를!